광고 수익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요 광고 있죠. 요 광고. 요거. 요 보이시죠? 요런 거. 이 광고가 이게 엄청 비싸요. 여기 광고를 실는 게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요런 데 나오는 광고들 있죠. 요런 데. 요런 거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서서 봤던 이런 광고는, 이런 광고와 이런 광고는 우리가 언제 그러면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 대선, 총선, 우리 월드컵 이럴 때 뭐 여기 광고 수익이 터져나가죠. 엄청난 광고 수익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면 재무제표 상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 요거는 뭐냐? 요 부분 자체가 바로 여기에 요런 데에 대한, 여기 검색어에 대한 광고 수익이에요, 요새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니네들이 검색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거죠. 요게 이제 플랫폼에 대한 추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블랙샵 바디 미백 크림을 누가 검색을 합니까? 롯데올레 골든위크 이렇게 검색하지 않거든요. 티몬 크리스피 크림, 에슬리트 바른 팬츠, 완미세계, 시집이 날씨 아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광고 수익이 되는 거죠. 플랫폼으로 인해서. 실제 이런 부분으로 영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검색어를 뭐 몇 분 동안 띄워주는 대신에 뭐 그런 거를, 그런 거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모르니까 말 조심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도 광고 수익이 아니라 바로 플랫폼에 대한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 라인 및 기타 플랫폼. 라인은 뭐예요?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뭐 카카오톡 비스무리한 거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플랫폼. 그런 것들로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네이버만큼 이제 핫하게 이제 올라왔던 것이 다나와. 다나와 아시죠? 다나와. 자, 이런 기업들도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정리를 딱 해놨는데, 제휴 쇼핑, 그죠? 광고 사업. 자, 요런 것들은 뭐냐? 제휴 쇼핑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막 이런 거 뜹니다. 보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뜨죠. 이슈 뭐 이런 것들 뜨고, 여기 옆에 보면 막 목액 이런 거 뜨죠. 밑에 특가 이런 거 뜨죠. 이런 것들이 제휴 쇼핑이에요. 제휴 쇼핑. 돈 받고 올려주는 거예요. 돈 받고. 거기 그럼 광고 수익은 뭐냐? 광고 수익은, 광고 사업은. 여기 이제 광고들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 광고 뜨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한 개도 다 광고라는 거죠. 사이트가 대부분 다 광고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청소기 막. 밑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광고다. 그러니까 요즘 포털 사이트가
다 뭔가 이제 수익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 다나와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이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이런 포털 사이트로 뭘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느냐. 앞서 봤듯이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황형 소비 패턴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를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는 그런 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렴하게 사야 된다는. 그럼 그런 부분에 가격 비교 사이트가 뜰 수밖에 없죠. 일적인 예로 여의도에 작년부터 여의도에 다이소가 생겼어요. 다이소가 진짜 마진이 100원, 200원 마진 댁인데 그걸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그 비싼 월세를 내고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대가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 의해서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뜨는 거고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들이 광고에 대한 수익 또는 플랫폼에 대한 수익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